반갑습니다. 파죽지세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조차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배우 지세한입니다. 새삼스럽게 이런 오프닝 영상을 따로 찍은 이유는요, 11월 8일은 저희 부모님의 45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제가 2018, 19, 20, 21 그리고 22년째 벌써 5년째 제가 챙기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저희 친누나가 챙겼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제가 제 능력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벌써 어느새 5년 차가 됐어요. 부모님이 완전 대만족으로 좋아하셨어요. 1박 2일 동안의 여정인데 제가 그 1박 첫날의 여정을 담아왔어요. 마스크까지 쓰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꽃다발을 픽업을 했고요. 저보다 가족들이 먼저 도착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잽싸게 가야 합니다. 로비입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갈 거예요. 짜잔. 우와, 일단 뷰부터 봅시다. 체크인을 하고 룸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조선호텔 블랙 회원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룸을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진짜 좋은 스위트룸을 줬어요. 제가 정확한 그 스위트룸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일 파티를 했던 적도 있었고, 올해는 역시나 작년이랑 똑같이 입장을 받았습니다.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살짝 지치려고 그래요. 가요 엄마. 우리 아빠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가족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신기하네요. 지금 저희는 백화점을 가고 있어요. 엄마 화장품이라도 하나 살라고. 와, 이번 시즌 엄청 예쁠 꾸며놨네요. 이제 아빠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야. 정말 립스틱 사기 힘듭니다. 립스틱도 특성 고르기 힘들어. 아빠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나, 둘, 셋. 제가 엄청 좋아하는 딱을 샀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 거, 이건 내 거. 맛있게 먹자. 가요. 이걸 우리 아빠가 찍어줬습니다. 그러면은 룸 서비스를 항상 줍니다. 보니 여기 카드도 써줬던데.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온 거잖아. 그런 필이네. 지금 저희가 베이커리에서 이걸 사왔는데 여기 보면은 감동스러운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땡큐. 감동입니다. 아, 이걸 아까 직접 주시려고 하셨구나. 체크인 할 때 직접 뵙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하도 정신없어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마다 오는 느낌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나인스게이트. 진심으로 45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꽃다운을 좀 해서. 내가 미리 와서 부탁드려놨지. 아이고 예쁘게 되긴 줄 알았는데. 이쁘다. 엄마 아빠 여기 내 카드도 넣어놨어. 진심으로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40주년 됐을 때부터 결혼기념일을 내가 챙기기 시작했잖아. 누나가 그 전까지는 다 누나가 하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 50주년 때는 엄마 아빠 유럽으로 보내드리기. 그사이다 드레싱에 도미 깔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밤수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맛이 좋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노래를 잘 듣자. 그래서 널 이별 익히려고 했어. 보쌈으로. 너 이렇게 안고 나온. 제가 피가 있어. 하, 맛있겠다. 자, 예뻐. 뭔 맛이? 독특하다. 오, 정말 맛있다. 엄마 또 안 드시고 저 주시는 거야. 누나 먹어. 완전 다 먹을 거야. 누나 아, 애기 다 줬잖아. 아니, 생선도. 우리 기쁘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재미들 하던가요? 우리가 투하트예요. 잘해달라고 해주시니까. 학생 있어. 아, 요즘에 하트 누가 그렇게 해요? 아니. 또 나는 뭐냐? 잠깐, 기쁨아 어디 가요? 갔다 와. 잘 갔다 와.
다 커서 그렇게 힘들다니. 엄마 아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그래. 와. 엄마 아빠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다.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행복해. 고맙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주셨던 거에 비하면 지금 일단 엄마 아빠는 칵테일 아워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이용하시라고 20층 그 웨스팅 클럽으로 올려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선호텔 1층에 있는 약간 카페 개념의 곳인데요. 브런치 먹으러도 가끔 오고 이렇게 식사 마치고 나서 디저트 먹으러도 오고 한잔 하러 오기도 하는 곳인데 여기 오늘도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이제 저희 디저트 먹으러 왔고요. 저희 큰아들이 왔거든요. 인사 한번 하시죠. 저의 피부과 주치의이시자 저의 친한 형인 저희 집의 큰아들이십니다. 병원에 끝나자마자 달려와 줬어요, 한 걸음. 맛있게 먹어. 아주 예쁘군요. 귀여워, 어떻게 먹으래? 저희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왔고요. 부모님 체크아웃 때 저는 다시 올 거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날부터 영상을 찍은 게 없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조선호텔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1박을 하시고 그 다음날에 제가 픽업을 가서 아침 티타임을 가지고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명동 칼국수. 명동 가면 꼭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저는 효도가 너무 재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번에는 제가 아빠 입에서 행복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다. 100점 만점에 200점이다. 행복해. 고맙다. 노골적인 표현을 약간 처음 듣는 느낌 같기도 한 거예요. 엄마는 뭐 늘 따뜻한 표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서 저한테도 이번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너무 행복한 날이어가지고 저는 가족들끼리 보는 브이로그는 되게 자주 만들었었어요. 그냥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생일이었거나 결혼기념일이었거나 특별한 이런 날들이 있으면 그냥 저희끼리 볼 수 있는 영상 이렇게 패밀리 브이로그를 좀 만들었는데 45주년의 결혼기념일을 파죽지세연에 올리는 기념 삼아 다시 한번 부모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부부가 정말 45년 동안 같이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와 친누나가 이렇게 잘 자랐고 또 손녀까지 있고 사위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또 이렇게 탄생되는 모습들을 보시고 요즘 들어서 참 제가 부모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부들이 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평생 동반자와 이렇게 무탈하게 또 행복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저한테도 엄청난 좀 재산 같고 선물 같고 부모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게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기념일날 저의 이 사랑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부모님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만 앞으로 행복하게 늘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엄마 아빠 또 가족들 모두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제가 구독자분들께 전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죽 지세연이었습니다.